여러분 이걸 사시는 순간 중년의 위기가 사라질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위기가 시작됩니다. Gear Times. 네, 이번엔 삼상호입니다. 네, 여러분은 할로우 바디를 포플레이의 릴리나오 형님을 보시면서 먼저 접하셨는지, 아니면은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를 보시면서 먼저 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자비스 막 이런 얘기로 좀 전에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버즈비에서 이제 워낙에 많은 기타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기어타임즈만 4,000회를 돌파하고 네. 전체 영상은 10,000개를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진짜 노래방 책자 같은 이 차트가 서랍을 이제 거의 두 칸을 다 채우고 있잖아요. 두 줄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일렉 기타 한 권, 뭐 저거 어쿠스틱 한 권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야 팬더 너무 많다, 팬더 한 권, 깁슨 한 권, 아이번에 저 건 나중에 브랜드별로 이렇게 막 나가다가, 지금은 막 어쿠스틱도 막 A부터 어디까지 막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주요 브랜드들 뭐, 중에서도 뭐 이제 깁슨 같은 경우 뭐 팬더는 팬더만 따로 한 권이었다가 팬더 커스텀샵, 그냥 일반 팬더, 그리고 저기 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뭐 팬더 바이 스콰이어 뭐 이런 이상한 거. 네. 다 나뉘어지고 하나하나. 네. 그래서 이게 저기 있는 걸 우리가 진짜 자비스처럼 자비스 뭐뭐뭐 찾아줘 이러면은 네 짠 막 이렇게 점수 비교해줘,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뭐 해봤으나 네. 역시나 우리는 챗GPT가 해주지 않을까요? 아 챗GPT가요? 챗GPT에다 집어넣는 집어넣는 게 일이죠. 네. 입력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정말 다양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수기로 하는 것 이상의 효율을 찾을 수가 없다. 일단은 그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으나,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저거 집어 넣는 게 맞습니다. 한 세월 걸릴 것 같아요, 진짜. 한 세월. 그렇습니다. 그 80년도에 시작해 갖고 미국 그 주민등록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걸 전산하는데 12년 걸렸답니다. 12년. 예. 야, 굉장하네요. 예. 그리고 그때도 그런데 12년 있다가 누락된 게 많아 가지고 지금도 수정하고 있대요. 지금도 수정해요. 근데 그 안 가신 분들이 뭐 많거나. 그 당시 때 노인분들 뭐 귀찮으니까 뭐 멀리 살아. 왜? 뭐 저기 태어났는데 등록을 안 했어. 안 했어. 뭐 누락된 게 뭐. 맞아요.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디지털로 시작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맞아요. 처음에 일단 수기로 건드려 놓고 나면은 이게 플랫폼을 바꾸는 게 이게 진짜 답이 없죠. 그리고 마을 주민센터 불 탔어. 불 탔어. 그럼 뭐든 다 날라가고. 그렇죠. 그 오늘도 저희가 이 가장 많은 이제 차트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깁슨. 네. 깁슨 중에서도 335만 최근 몇 년 동안 한 것만 이만큼이에요. 진짜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우리 커스텀 샵은 다 시리얼 바이리 바리바리바리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 놓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했던 거 몇 개만 살펴봐도 6435가 뭐 점수를 굉장히 늘 잘 받아 가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거와 가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났던 아주 싼 머피랩 64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울트라라이트였었는데 네. 그때 886만원 저렴했죠. 머피랩 치고는 그게 84점. 기름을 바르려면 이렇게 해라. 머피랩은 손해보고 사는 기타가 아니다. 64 저는 64 심히 좋다. 64 힘이 좋다. 64 심히 좋다. 심히 좋다. 심히 좋다. 64 심이죠. 64 심히. 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또 울트라라이트 머피를 83.67. 세상 모든 기타 중에 제일 좋다. 이번엔 꼭 사세요. 향수를 부르는 기타 향수기. 네.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2022년에 했었던 84. 다 울트라라이트네요. 전 세계 모든 기타 중 제일 좋다. 이거 사가신 분 축하합니다. 숙성장인 머피. 뭐 82.33. 요게 리슈네요. 요게 그러네요. 2021년. 지금 보면은 이 335의 64 버전만으로도 지금 계속 점수를 83, 84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64 이외에 뭐 61이나 이런 기타도 좋긴 좋은데, 연도로 쳤을 때는 64 버전이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어떤 점수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네. ES-335 리슈 140-143 모델이고요. 렐릭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오랜만에 나온 내노했습니다. 반짝이 반짝이. 네, 818만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05.5cm
무게는 3.55kg고요. 두께는 41에 49에서 50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12프레트 뚜레는 80mm고요.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메폼의 네. 전형적인 스펙 가지고 있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내기, 슬림 테이퍼 60th C쉐입 내기고요. 클러스 싱글라인 더블링 튜너, 오호. 그린키. 네, 나일론 너트 42.85mm, 스트링은 010 게이지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호 cm 미디엄 점퍼 프레스,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쿠 3마그네 2개, 2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 원브릿지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빠르다. 난 이 새들이 잘하는 스펙이니까. 새들이 나일론으로 된 게 참 이거 마음에 들어요. 나일론 네. 새들. 좋습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처음에 하셨을 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아, 네. 오아시스를 먼저 듣고 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할로우 바디 기타를 어떻게 접하는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석하게도 이 할로우 바디는 리린나우를 먼저 봤어요. 리린나우 먼저.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먼저 본 게 아니고 음악만 들었지 비디오를 못 봐가지고. 아,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비디오를 요즘 분들은 다. 다 노엘 갤리거 같은데. 그죠,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아, 뭐 근데 그것도 그 푸파이터스. 나 푸파이터스일 수도 있죠. 네. 워낙 세미알로를 이제 뭐야 록 씬에서 훨씬. 근데 원래 옛날부터 많았죠. 록이 훨씬 많았죠. 록이 훨씬 많았죠. 네. 아, 제 기억 속에 잊고 있었네요. 그걸 제일 먼저 봤네요. 백투더퓨처. 네. 아, 그렇군요. 맞네. 백투더퓨처죠. 그지. 네. 백투더퓨처지. 아, 좋습니다. 네. 리나우가 아니죠. 네. 백투더퓨처죠. 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어, 기분 좋아. 그 아이바네즈 듣고 좀 바로 왔잖아요. 뭐 EQ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이바네즈는 약간 이렇게 좀 로우도 있고 미들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하이도 이렇게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블룩하게 나와 있는 그 존재감이 크잖아요. 네. 근데 그 EQ에서의 사실 사운드 특성 차이보다는 기름기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딱 치자마자 기름이 부들부들 이런 네. 느낌 계속 들어볼게요. 콤보커로 가면 더 많이 되겠죠? 네. 사운드가 녹진 하죠. 아, 좋다. 가격 차이가 앰프를 이기네. 기타가. 가격 차이가 세 배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뭐 아티스트를 한번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네. 예. 어쨌든 사운드 특성 차이가 많이 예. 납니다.
펜 들어가 볼게요. 우와. 아이 좋다. 그냥 기타? 좋죠. 그냥 갖고 싶은 기타. 네, 그냥 좋아요. 네. 마샬로 치면 되게 좋겠죠? 머릿속에 빨간색 기타였던 할로우바디만 기억나서. 근데 이게 맞아요. 335는 아니었네요. 정확하게 빅스비. 이게 345인가요? 이게 뭘까요? 35인가? 빅스비가 있네요. 빅스비가. 아 저기 이거 달렸네요. 그 로타리? 네 로터리. 네, 로타리가 있네요. 345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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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딱 우리 백투더퓨처를 하면은 떠오르는 바로 그 장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죠, 그죠, 조니 비구드. 네. 네. 그래서 자기 조니 아빠랑 엄마랑 네.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네.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니 비구드 갑자기 그러네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세미 할로브를 본 건 백투더퓨처였어요. 그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갑시다. 아, back to the past. 네. 알겠습니다. 깁슨은 여러분 소리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관상용이기도 합니다. 아, 네, 관상용이기도 네. 합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관상용이기도 하죠. 이거 집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이게 딱 있어. 네. 조명 밑에. 그러면 좋죠. 왕이 될 상이죠. 집이, 네. 집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뭐 은총 씨가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세미 할로우는 우리가 뭐 직전 시간에 했던 뭐 아이바네즈도 좋은 기타들이 많고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를 이제 뭐 치고자 하는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그 기능을 만족시키는 세미 할로우 바디들은 있습니다. 예. 다른 걸로도 다 되지만 예. 335는 그냥 제일 그 중에 갖고 싶은 기타가 아닌가. 맞아요. 그 기타리스트들한테 뭐 이 취미 영역이 있는 분이든 프로페셔널이 있는 분이든 세미 할로우 바디 가격대 상관없이 너가 갖고 싶은 거 딱 한 대만 골라서 가질 수 있으면 뭐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많은 확률로 그죠. 나올 기타가 바로 이 기타가 아닌가 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98% 넘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5335 커스텀샷 가져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관상용에 800 태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럴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잘한다고 못하겠지만 네. 색깔도 빨강 블랙 있으면 98%가 다 빨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까? 영혼의 생필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내가 사는데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 영혼에는 이런 게 맞아요. 생필품이 이런 게 생필품이 아닐까? 네. 예, 갱년기 치료제. 갱년기 네, 치료제. 외관만 건강하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 예, 멘탈이 건강해요. 멘탈이. 하지만 335를 사는 순간 멘탈이 이제 행복해진다. 네, 행복해져. 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예, 주머니는 바사삭 타는 거지만 네, 그렇죠. 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걸 사시는 순간 중년의 위기가 사라질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위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위기가 이제 네, 좋습니다. 스쿼드 해 볼게요. 새로운 위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네.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2점. 네. 아무래도 머피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지는 살짝... 감이 있긴 있네요. 네. 기름이 좀 덜 발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사실 사운드가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네. 뭔가 그 이미지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전부 기분 영향도 있어요. 기분 영향이 네. 있습니다. 멘탈이죠, 영향이. 네네. 은총 씨는 네.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 오. 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다들 평균이 한 2점 정도씩 떨어지네요. 평균 점수는 81.67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인우형이 한 줄 평에서 이제 깁슨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확실해졌습니다. 영혼의 생필품. 영혼의 네. 이 친구는 이제 뭔가 합리적인 가격, 뭐 사운드 이거를 논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고 근데 분명한 건 소리가 좋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소리는 굉장히 좋은데 가격 면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흔드니까 이제 그 중년의 위기라든가 이제 영혼의 치료 이런 쪽으로 리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를 내가 내 밴드를 만들어서 내 음악을 하면 관계없는데 눈총씨 같은 분이 갖고 있으면 진짜 관상용이에요. 어디 레코딩에 써먹을 때는 되게 적을 거야. 아, 레코딩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데 라이브 때 과연 이제 좋아할까? 라이브 때 안 좋겠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별로 안 그러니까 다목적이질 않으니까.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갖고 올라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은총 씨가 하는 음악에서 이거 하나로만 메인으로 얘만 딱 가져가. 그러면 왜 그걸 갖고 뭐 이럴 수도 있는 할까?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포지션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자신이 락커다, 록 밴드 한다 그러면 뭐 최고죠. 아, 그냥 뭐 갖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뭐 맞습니다. 사실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실제 생필품은. 나도 이건 사야지. 그리고 네, 옆에 네. 내 가족들도 그래 그건 사야지. 이런 생필품이에요. 나는 너 이거 사야지. 옆에 미친 거야? 이러면 영혼의 생필품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형의 그 말 너무 웃겼어. 중년의 위기는 치료되지만 새로운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새로운 위기가 찾아와요. 네. 가정 불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갑니다. 981만 원. 네, 저것도 중년의 위기가 그죠. 찾아옵니다. 또 새로운 가정 새로운 위기를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내 위기는 해결이 되는데 네. 다른 위기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다음 시간에도 깁슨 커스텀샵 계속됩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